자,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새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2주 전에 이 말씀을 쭉 같이 31절에서부터 쭉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면서는 초점이 이제 세계명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우리 구약에 나오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개념에서 이제 예수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지는 세계명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집중하여 나눴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사실 넘어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서로 사랑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다른 뉴욕에 있으면서 여행을 하면서도 이 정말 이 서로 사랑이라는 이 표현 하나 때문에 가슴 저릴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저와 여러분이 잘 알지만 세족식과 주의 만찬이 지금 연이어서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세족식과 이 주의 만찬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 언급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팔 자가 누구인 줄 아시고는 너희들이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이 세족식을 하시자 베드로가 주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씻겨주자는 관계가 없다. 그러자 내 몸까지 다 씻어주십시오. 그러자 한 번 씻은 사람은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지금 가룟 유다를 향해서 계속 언급하고 계십니다.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을 하시는 걸까요? 바로 가룟 유다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일부러 막 지적을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회개해야 진짜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회개를 원하셔서 지금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눈도 안 마주치고 이야기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니라. 또한 마지막 만찬에서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팔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내게 팔꿈치를 드는 사람이 있다. 뭐 같이 먹어야 되는데 팔꿈치를 든다는 것은 나를 해코자 하고 나와 싸우자고 하고 나를 넘겨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요? 가룟 유다 보고 알라는 겁니다. 이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앞에서 예수를 은 20냥에 팔아 넘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 기회만을 찾고 있는 이 가룟 유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가룟 유다. 아니 알아들었을지도 모르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하고 이렇게 닮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말씀하면 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는데 회개는 안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고개는 끄덕거려도 정작 나가서 비판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예수 앞에서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심령이 괴로워서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이제는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에게 지금 오늘 이 다락방에서 세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계속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는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며 안타깝게 심령이 괴로워서 Jesus was troubled in spirit.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 영혼이 죽어가는 그 일들이 너무 괴로워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게 힘드셔서 지금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가룟 유다 한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러고 있다가 나를 따르겠다고 왔던 저 사람이 저러고 있다가 지옥 가게 되는데 그 마음이 너무 괴로우셔서 직접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팔리라. 그래도 가룟 유다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온통 가룟 유다에 이렇게 집중하시면서 이렇게 그 가룟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엉뚱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약을 먹으면 엉뚱한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말하고 계신데 가룟 유다를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야? 라고 의심하는 일들이 일어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서로 의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부부가 의심하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아시죠? 자녀를 의심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성도가 성도들끼리 의심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사역자가 사역자를 의심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 분위기가 영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까봐 그러셨는지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더러운 발입니다. 깨끗한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라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할 때는 다 감동을 받았겠죠.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자기 발도 씻어주시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배반하겠다라는 말이 나오자 서로를 향해서 의심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면 은혜 받는다고, 감동을 얻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다고, 감동을 입었다고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어서 의심했던 사람이 의심이 사라지고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말씀 따로, 생활 따로입니다. 더러운 거 씻어주라는데 그거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인데 더러운 거 못 씻어, 더러운 거 보이니까 당장 누구야? 마치 우리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뿅 소리와 함께 냄새가 나면 누구야? 하고 돌아보는 것처럼 그냥 좀 눈 감고 넘어가지. 그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쓱 한 번씩 보고 누구야? 되게 낀 분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뭔가 지금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 들은 지 얼마나 됐다고 덮어줄 마음, 씻어줄 마음은 없는 겁니다. 누구지? 이걸 밝혀. 네, 밝히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것처럼 없어버리고 세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의심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제 색출하자는 겁니다. 누구냐?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지금 누워있는데 그 사람에게 누군지 얘기해라. 아,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를 좀 상상해보면 좀 삭막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갑자기 누구지? 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더니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으니까 누군지 말. 막 눈짓하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서로들 보고 막 서로들. 네, 저는 대학교 때 예수를 처음 만나고 간 교회가 목사님을 구타하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거 압니다. 아, 무섭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냥 뭐 서로들 눈짓하고 막 와 일어나고 정말 끔찍합니다. 누군지 말하라. 이 정말 삭막해져가는 분위기를 마태복음을 보면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직접 묻습니다.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다 나는 자기는 오리발을 다 냅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26장 26절을 가보면 가룟 유다도 확인합니다. 나도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얘기하는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가룟 유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나는 아니지요를 거쳐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나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아닙니다. 의심하고 색출하고 나는 아니고 나는 옳고 누군가 문제가 있고 뭐 지금 분위기가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제일 힘든 게 이제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일어나는 일인데요. 한국교회가 유명합니다. 이런 분위기로 자꾸 빠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겪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작년에도 저희 교회도 조금 겪었죠. 좀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사람들이 서로 의심하고, 누가 그랬는지, 나는 바르고 나는 아니고, 나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만큼 하나님 앞에로 헌신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들의 실제 모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지만 금방 저들은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그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면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대개는 뭐가 좀 있습니다. 뭐 나는 절대로 아니야, 나 믿지. 뭐 이상해 분위기가. 그 말을 하는 사람들 치고 뭐가 캥기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도 자신을 속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이런 일들을 서스름 없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이러한 일들을 행할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위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위기, 의심하고 색출하고, 이거 마치 공산주의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이북에서 오신 분들, 북한 저기 공산주의 경험하신 분들, 저희 어머님도 이북에서 오셔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하여튼 뭐 색출해내는 거 아주 무섭다는 겁니다. 그동안 친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고발하고, 아주 무섭습니다. 교회 문제 생길 때 뻔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그 상황 아니면 그 상황을 다 알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막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의심하고 색출하고 나는 아니고 나는 맞고 뭐 이런 일들로 삭막한 분위기가 되고 있을 때,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 가운데 정확한 주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상황이 험난하고 의심하고 막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누군지 색출해내라고 사나운 일들이 돌아설 때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해야 될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랑의 일들을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평안교회 어려움 당했습니다. 앞으로도 당할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나운 제자들이 사이드 이펙트로 막 지금 가롯 유다 회개시키려고 했다가 제자들이 막 난리가 일어났을 때, 서로 들춰내자고 난리가 났을 때 예수님 그 자리에서 정말 깜깜한 어둠, 정말 막 사나운 이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빛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나의 신앙생활에서도 사납고 의심과 불신과 정죄와 가슴 아픔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때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입니다. 교회야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에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이미 겪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심하고 정죄하고 색출하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나는 헌신자고 하는 이런 거 말고
사랑의 자리에 가서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 앞으로 드려져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은혜가 평안교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근데 쉽게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알잖아요. 이미 교회를 겪어왔지만 저희 교회에 네 번, 저희 교회가 다섯 번째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깨지고 싸우고 해서 나오시고 깨지고 싸우시고 나오시고 깨지고 싸우시고 나오시고 작년에 저희 교회 문제 일어날 때 보따리 또 싸졌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떠나야 될 모양이다 이제. 근데 너무 고맙게 평안교회가 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보따리를 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앞으로도 일들이 있을 텐데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정말 주님이 얼마나 원하셨는지 그 일들이 정말 우리 귀에 들려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붙잡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방법이 없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로 가는 일들 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번에 계속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서로 사랑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앞에서 이 나머지 파트는 2주 전에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말씀하실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을 할 때 서로 사랑하라는 표현이 구약에 없어요. 이 새 계명의 또 하나의 새 계명인 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건 그냥 내가 사랑하는 거하고 또 차원이 다릅니다. 서로 사랑하게 만들려면 상대도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내가 단지 사랑하는 것 정도에 멈추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이건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사랑해서 피까지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예수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 사랑이셨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이상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나름대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사랑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내가 원수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냥 그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돌이켜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서로 사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이 사랑의 고지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갈만하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사랑 이야기를 하면 교회의 사랑 이야기를 하면 자꾸 인간적인 사랑하고 헷갈립니다. 아, 교회가 재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재미는 나름대로 갈 수 있는,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뭘까요? 예수님하고 알콩달콩 재미있게 지내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오늘 사랑을 못합니다. 누군가 잘못이 일어나자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보면 교회들이요, 그리고 보면 우리 성도들이 재미있게 지내고 재미있게 뭔가 하고 게임하고 뭐 재미있게 지냈다가 문제가 생겨서 물질 때문에 뭔가 일들이 일어나거나 의심의 일들이 일어나면 다 뒤집어엎고 원수가 되어지는 걸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 사랑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재밌는 교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랑은 저 참 재미없는 사람이죠.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불쌍합니다. 그러면 참 재미없는 목회자 만나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 탁 터놓고 깊이 이야기하고 좀 이 수저도 몇 개 있는데 다 알고 깊은 뭔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모자라서 저 그렇게 못합니다. 네, 다음에
제 모습을 좀 더 이렇게 정직하게 더 보여드릴 텐데요. 그리고 보니까 참 여러분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닙니다. 무슨 사랑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사랑은 이것입니다. 서로 받아주는 것, 서로 용납하는 것,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 서로 사랑해서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 재밌게 지내는 사랑, 알콩달콩한 사랑이 아니라 잘못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받아주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사랑입니다. 인티머시한 사랑이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의 교회 이민사회에서 너무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런 일들은 세상에서도 합니다. 그런 재밌는 그룹들은 여러분 세상에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도 재밌게 지내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다가오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받아주시려고 저와 여러분 사랑하자는 게 이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데 받아주고, receive. 용납이라는 단어는 인내한다는 겁니다. 참아준다는 겁니다. bearing with one another. 참아주고. 여러분, 교회 보면 좀 아직 어리고, 아직 잘 몰라서, 이렇게 좀 거치신 분들도 계시고,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좀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서로 친절하게, 서로 용서하는 것.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데,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게 무슨 뭐 정말 열에 불타오르는 사랑, 뭐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수많은 잘못을 하는데 그거 덮어주는 거,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Cover a multitude of sins. 서로 사랑하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도 같이 나옵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비방하지 말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노엽게 화나게 하지 말고, 서로 질투 시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그냥 세상의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붙들려면 이런 거 하라는 겁니다. 제발 서로 저지하지 말라. 제발 do not speak ill of another. 서로 나쁜 얘기들, 안 좋은 얘기들 하지 말라. do not grumble against one another. 제발 뒤에서 으르렁 그르렁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여러분, 이걸 왜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형제들아 라고 외치면서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진짜 사랑하는 것이 뭔지 몰라서 맨날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다 모여가지고 다 니 거 내 거 없이 다 이렇게 사는 게 사랑인 줄 아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제발 비판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서로 화나게 하지 말고, 질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말만 좀 안 해도 참 교회는 좋은 교회로 알려질 것 같습니다.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뜻밖의 뭐, 저희 교회 사역자 그만두는 일, 새로 오시는 뭐 사역자가 뭐 어떻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저희 교회뿐 말고 왜 다른 교회뿐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제가 말을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죄송한데요. 그거 얘기해도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세요? 우리가 정말 입을 다물어야 될 때입니다.
사랑이요. 조금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진짜 그나마 입 다물기를 잘했다라는 생각하실 일이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이 두 가지의 모습,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은 받아주고, 서로 사랑하라의 개념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받아주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친절하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비방하지 않고 원망하지 말고 서로 노엽고 서로 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 알아.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싸워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것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사람을 두면 비판하겠습니까? 사랑하겠습니까? 가만히 두면 용서하겠습니까? 비난하겠습니까? 사람 중에는 진짜 가끔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부러워요. 우리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봐도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제 성향이 잘 못 받아줘요. 용납이 안 됩니다. 저 성격 굉장히 급합니다. 예수 믿고 그나마 요만큼 됐습니다. 용서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한번 삐지면 10년 갑니다. 진짜 힘들어요. 10년 만에 가서 풀고 왔다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저번에 김경판 목사님 몇 년 만에 가서도 마음 안에 있었던 거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좀 서운했던 거 해서 좀 풀었습니다. 또 4년 걸렸습니다. 김경판 목사님이 막 웃으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냐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제가 워낙 그런 사람이라고 이해하더라고요. 죄송하다고. 근데 솔직히 그런 마음이거든요. 제 마음에 풀리지도 않았는데 가서 푸는 것이 너무 가식적이어서 제가 이걸 못합니다. 제가 진짜 풀리지 않으면 가서 풀질 못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성도님들 용서해 주십시오. 못난 목사 만나서 여러분이 고생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일들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 여러분 다시 같이 읽죠.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일들을 이번에 이 말씀을 또 묵상을 하면서 서로 사랑이라는 일들에 참,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뭐 그런 분이 없겠지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네가 사랑해주면 내가 사랑해줄게, 네가 먼저 풀면 내가 풀어줄게,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는 안 하시겠죠. 사실은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풀자, 잘못했다고 해 이런 겁니다. 가끔 하시죠. 부부싸움 할 때 가끔 그럽니다. 부부싸움 할 때 참고로 저희 부부싸움은 일주일밖에 안 갑니다. 몇 년씩은 안 갑니다. 예. 그러니까 와서 붙잡고 사과해, 그래야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은 그렇지 않겠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여전히 힘들게 하는 겁니다. 뭐 힘들게 하는 걸 회개한 사람이면 이뻐서라도 좀 봐줄 텐데,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여전히 나를 이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데 순서는 내가 먼저입니다. 이 일들을 하려면,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낮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낮아져야. 이 인간적인 사랑은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나은 위치에 있으니까 용서해 줄게. 근데 우리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자세는 더 낮아져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베푸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일들입니다.
서로라는 이 일들을 묵상을 하면서 equality, 그러니까 동등, 평등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더 높으세요? 아니면 이 두 분이 동등하세요? 신학적으로 잘 알죠, 동등하다고. 근데 느낌이 약간 하나님 아버지 높은 것 같지 않으세요? 아, 거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이 그래요, 우리의 느낌은. 그런데 성경은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볼 거예요. 동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동등은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무나 동등해지지 않습니다. 이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글을 읽다가 미국분입니다. 미국분이 글을 썼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퀄리티를 이야기하면서 그 인간의 평등성 이야기하면서 백인 여성과 흑인 여성이 이야기를 합니다. White woman이 이야기를 합니다. 백인 여성이. 그 질문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what do you see through the mirror?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서 뭘 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그 백인은 저는 여자를 봅니다. 한 여자를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흑인 여자가 옆에서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That's the difference between you and me. 그게 너랑 나랑 다른 거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블랙 워먼을 본다. 나는 흑인 여자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재밌게 뭔가 불공평이 일어나면 항상 불공평을 당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불공평성을 자기의 아이덴티티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미국 땅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아메리칸 시리즌, 예를 들어 시민권을 받으신 분은 아메리칸 시리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에이시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뭔가 불공적 평적인 일들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없애는 것, 그리고 없애도록 하는 것.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어떤 일들이 있는가? 소위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다른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죄송한데 여러분과 저는 교만한 사람의 자리로 벌써 올라간 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 보여져야 정상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면 내가 가르치려 듭니다. 내가 뭔가 주장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게 unequality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소위 기도 나는 많이 하는 사람, 기도 적게 하는 사람.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을 뵈면 자신의 기도 많이 했다는 생각 자체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 자체에 너무 많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근데 죄송합니다. 저만 해도 자꾸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는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런 얘기 하지요.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이미 마음 자세가 너무 교만해져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다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골이 어디냐고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제가 목사이지만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나는 목사, 여러분은 평신도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나도 한 영혼으로 보여지는 그 은혜가, 그것이 내 마음에 진심이 되어지는 그 자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일들,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동등하며 사랑하는 것 같이, 자기가 더 낮은 것처럼, 자기가 섬기는 것처럼, 드려졌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 보여지지 기도 안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일들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단지 앞에서 받아주고 용납하고 이것도 어려운데요, 함께 진짜 저들을 섬기며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셔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피차 서로 사랑하려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붙잡으려면 이 말씀대로 하셔야 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사랑은요, 기도하는 사랑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원수로 여기고 나를 힘들게 하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막 다가오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이를 악물고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참아낼 수도 있습니다. 미소로 견뎌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봤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 비판하고 불평하냐고요? 기도 안 하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다 이렇게 보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는 안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것만 주장하지 실제로 기도를 안 하니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9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이 고백이 누구냐? 다윗이 사울왕이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았지만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언제 사울을 향해 원망하는 거 보셨습니까? 비난하는 거 보셨습니까? 정죄하는 거 보셨습니까? 오히려 옆에서 이 사울 죽일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왕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내가 손을 댈 수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하고, 그 왕 앞에서 나중에 왕이시여 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죽일 기회가 있지만 당신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전하는 그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너무 멋있죠?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내 주위에서 나를 해코지하고 원수같이 덤벼들고 핍박하고 날 어렵게 할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그를 향한 비판과 정죄와 원망과 불평의 일들이 사라져서 정말 그 영혼이 영혼으로 보여지고 불쌍하게 보여질 때까지 함께 같이 기도해서 진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도 교회 통해서 사랑을 보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 보고 싶어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 아닌 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거 많이 합니다. 진짜 봉사도 하고 진짜 많은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왜 계속 욕먹어요? 맨날 싸우니까, 맨날 힘들게 하니까, 힘들게 하면 감당할 줄 모르고 같이 화내니까.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내 제자인 줄 알고 주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제자인 게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일들로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평안교회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은퇴할 해가 이제 15년 남았습니다. 좀 더 할까요? 20년 할까요? 70살까지 하면 20년입니다. 근데 65세까지 하면 15년 남았습니다. 10년 벌써 했습니다. 솔직히 진짜 요즘 심각하게 기도합니다. 이제 무슨 사역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거 나눌게요. 언젠가 나눌 겁니다. 근데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는 교회는 이 교회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재밌는 거 말고요, 인간적으로 알콩달콩한 거 말고요, 이야기하고 속 시원히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이야기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 다 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도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마땅히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거, 강 목사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나? 있으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적어도 강 목사 기도하는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소망을 가져보실 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앞에로 무릎 꿇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한데요, 아무리 문제를 안 익히려도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막 터지고 막 이러고 자기가 막 사납게 덤벼들어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실 거라고 정말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기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끝까지 맞다고 우겨대는, 자기가 사납게 하고 막 교회 어지럽히고 막 사람들 뭐 싸우자고 덤벼들면서 나 기도하고 나 말씀 보고 나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모르는 거고 기도도 잘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리고 사랑할 줄 아는 것.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 이거 목표로 함께 가서 진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 10년 뒤면 혹시 가능할까요? 정말 목표 세우고 싶습니다. 같이 가고 싶습니다. 함께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이 험하게 의심하고 정죄하고 정말 제자들이 난리를 피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지금 이 교계가 그리고 이 사회가 서로들 난리가 아닙니다. 뭐가 잘못이고 무엇이 문제이고 왜 그렇게 문제를 들추는 것에 급급해들 가 있는지, 교회 세습 아무리 지적해도 하겠다는 거 못 말립니다. 지금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예수의 일들을 진짜 맞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느냐입니다. 그걸 지적해서 고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만히 냅두고 내가 사랑의 자리로 가서 나로부터 성령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져봅시다.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들 비판해서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의 일들이 정말 충만해서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일들을 꿈꿔봅니다. 주님 앞에서 함께 꿈꾸며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 오늘 품고 단단히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실 정도면 뭐가 있겠죠? 그냥이 아닙니다. 명령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지적인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 결단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자리에 함께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이거 놓고 기도할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제발 제 입 좀 그치게 도와주십시오. 비판의 말, 비난의 말, 정죄의 말, 사람들을 향한 사나운 말 좀 입을 좀 다물게 해주시고 정말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누가 잘못해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좀 품어줄 줄 아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님의 사랑 우리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일들로 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의 일들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주 앞에로 온전히 드려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의 일들로 저희를 사랑하고 주 앞에로 드려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